둘, 셋. 안녕하세요, MC 샤인. 멍. 또. 킷. 뷰. 한빈 왕자, 오늘 아주 특별한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현 왕자, 오늘은 바로 저의 형제들인 제로베이스 왕자들과 함께 컴백 무대를 보여드리는 날입니다. 와우, 아주 성대한 파티가 되겠군요. 이웃나라 제로시 공주들도 엄청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주님들 조금만 기다려요. 좋아요. 자, M카 왕자 한빈씨의 컴백을 맞아 오늘은 저희가 왕자님으로 변신을 해봤는데요. 한빈씨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왕세자입니다. 아우, 우리 재현씨도 온몸에서 품격이 느껴지는데요. 그럼 우리 오늘 준비된 무대들 한번 기품있게 소개해볼까요? 기품있게 좋습니다. 먼저 청량에너지 정조준 팝팝 터뜨려줄 제로베이스원과 더 강력해진 쇠맛으로 돌아온 에스파의 컴백 무대가 방송 최초로 공개되고요. 더블 타이틀곡 아센디오로 신비로운 매력을 보여줄 아이브의 무대도 엠카에서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운드 아티스트 김재환씨와 24인조 완전체로 돌아온 트리플S의 컴백 무대, K-POP 핫 루키 다이몬의 컴백 무대까지 채널 고정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1위 결정 생방송 투표 참여 방법은요? 엠넷 플러스 앱 다운로드 후 엠카운트다운 투표 페이지로 접속하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주 1위 후보부터 확인해볼까요? 보여 주세요. 아니, 한빈 왕자님, 오늘처럼 좋은 날 왜 근심이 있어 보입니까? 우리 제로즈 공주들이 좀 기대하는 만큼 제가 오늘 컴백 무대를 잘 해야 되는데 조금 떨려요. 그렇다면 짜자잔, 여기 모든 질문을 답해주는 마술 거울에게 고민을 상담해 보십시오. 좋습니다. 이렇게 신통방통한 거울이 있다니요? 아마 한빈 왕자의 근심을 단번에 해결해 줄 겁니다. 한번 물어보시죠. 거울아, 거울아, 오늘 제로베이스원 컴백 무대 잘할 수 있을까? 보입니다, 보입니다. 왕자님의 미래가 보입니다. 좀 전에 만나본 맛보기는 빙산의 일각. 엄청나게 멋진 제로베이스원의 컴백 무대가 보입니다. 숨은 쉬니? 한빈 왕자님, 오늘 아주 멋지게 잘해내실 거예요. 파이팅! 와, 아니! 이 거울 덕분에 제 걱정이 싹 사라졌는데요. 무슨 말이다, 해요? 아니, 재현 왕자도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실까요? 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거울아, 거울아, 다음 무대는 누구니? 후속곡 티켓으로 돌아온 나워데이즈와 데뷔 1주년을 맞아 스페셜 무대를 준비한 더윈드가 준비 중입니다. 정말 똘똘한 거울이구나. 그런 거 같아요. 그럼 나워데이즈부터 만나 보시죠. 5월 셋째 주 트로피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현재까지 생방송 투표 상황이 아래로 나가고 있는데요. 세븐틴이 89%, 치코가 11%로 현재까지 투표는 세븐틴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방송 투표는 계속 열려있죠. 엠넷 플러스 앱 다운로드 후 엠카운트다운 투표 페이지에 접속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얼른 서둘러주세요. 계속해서 만나볼 분들은요, 24인조 완전체로 돌아온 트리플S와 열정 가득한 보이그룹 유나이트 엑스디너리 히어로즈가 준비 중이고요. 한빈 왕자님, 어디서 고소한 냄새가 나지 않아요? 이거 무슨 냄새죠? 심장이 터질 듯이 팝팝팝팝. 오, 오늘의 차차차에서 고소한 팝콘 향기 가득한 게임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살짝 독특한 방법으로 팝콘을 만들어 봤는데요. 저 재현 왕자도 도전한 오늘의 차차차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유나이트의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기긴! 이번 주 미니 팬미팅의 주인공은 눈부신 햇살 아래 청량 아홉 스푼 제로베이스원입니다. 어서오세요. 먼저 제로베이스원을 위해 모여주신 제로시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D1B1. 안녕하세요, 제로베이스원입니다. 네, 제로시분들도 제로베이스원 멤버들에게 인사 준비하셨죠?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Wow. 네, 아홉 분이 서 있으니까 시원한 청량 나라에서 온 왕자님들 같은데요. 오늘의 의상 컨셉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보이시다시피 우리 승공계 스파이 의상인데 굉장히 청량한 이렇게 깔끔한 느낌인데 예쁜 핏이랑 보이드 말드 크롭도 있고. 네, 네. 맞아요. 네, 이번 타이틀곡 Feel the Pop
Pop pop pop pop going crazy. 요 멜로디가 입에 자꾸 맴돌더라고요. 타이틀곡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저희 이번 미니 3집 타이틀곡 필더팝은요,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 스트레스를 팝팝 터트려버리겠다는 의지를 담은 곡이고요. 이지리스닝 계열의 아주 편안한 노래니까 재밌게 언제 어디서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재현씨, 우리 필더팝 미리 들어보신 것 같은데 아하. 그렇다면 재현씨 스타일대로 필더팝을 한 번 더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뭔가 햇빛이 이렇게 차라리 비치고 sunshine. 조금은 덥지만 기분 좋게 맑은 bright. 기분 좋은. 그런 날 들으면 시원해지는 cool. 막 기분이 팝팝 좋아지는 엉덩이가 자동으로 팝팝 하는 그런 별이 다섯 개 좋은 노래 맞나요? 그럼요. 맞아요. 역시 명동이네요. 아니 필더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안무 챌린지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럼요. 조금 연습하고 오긴 했는데 그래도 포인트 안무 살짝 가르쳐주세요. 네, 저희 필더팝 포인트 안무는요, 부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날려버리듯이 발 차고 바지 잡고 통통 튀는 동작 해주시면 됩니다. 여이. 네,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잠시만요. 네? 뭐죠? 잠시만요. 규빈 씨 뭐죠? 제안 하나 해도 될까요? 어떤 제안입니까? 저희 이번 앨범 마지막 트랙에 필더팝 스피드업 버전이 있는데 우리 재현 씨 하면 또 스피드업 버전 놓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네. 스피드업 버전으로 챌린지 해보시는 건 어떠신지. 너무 좋습니다. 스피드업 하면 또 보이 엑소 아닙니까?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음악 주세요. 이게 제로즈 분들의 함성 소리가 워낙 커서 그런지 못 들었어요 노래 시작을. 그래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땠나요? 스티커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재현님은 과연 그럼 엉덩이 네네. 두 개니까 상품 하고 핫 붙여드릴게요. 아니 엉덩이는 한 개인데요? 엉덩이 두 개. 아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재현씨 어떻게 생각해? 엉두파네요, 엉두파. 두 개? 오케이, 두 좋습니다. 개. 그럼 계속해서 엠카가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이어가겠습니다. 엠넷 플러스를 통해서 많은 제로즈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빠밤. 필더팝의 포인트 안무의 이름을 지어본다면 어떤 이름으로 짓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타이틀곡 포인트 안무가 엉덩이 춤을 잡잖아요. 그래서 엉덩팝. 엉덩팝. 바지 춤인데 엉덩이 춤도 맞습니다. 엉덩팝. 영어로는 힙합. 엉덩팝. 힙합이네요 안무가. 힙합 좋은 것 같습니다. 힙합으로 할까 그러면? 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빠밤. 필더팝에서 팝 이거 몇 번 나오는지 아는 멤버? 가장 먼저 맞추는 멤버에게 엠카 현정에 있는 제로지들의 환호성을 선물로 드립니다. 무조건 맞춰야겠다. 46번? 오? 저요? 저한테 땡입니다. 42번? 땡입니다. 저도 작가님이 땡입니다. 46번 땡입니다. 땡입니다. 다운이에요 여러분. 다운. 35번. 땡입니다. 54번 네? 다운입니다. 땡입니다. 43번 땡입니다. 엄청 자신 있게 43번 땡입니다. 다운입니다. 땡입니다. 32번 땡입니다. 36번 땡입니다. 36번 어디에요? 37번 53번 땡입니다. 다운 서른 40 38번 오! 정답입니다! 정답! 야! 오! 와! 네! 자 재료주분들 선물로 함성! 오! 감사합니다. 네, 재료주 여러분의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이번에 제로베이스원 분들이 제로지를 위한 팬송을 앨범에 담았다고 들었어요. 어떤 곡인가요? 아, 저희 헬로는 지금 제로지가 없었더라면 지금 제로베이스원도 없다라는 이런 진심 어린 고백을 담았고 또 영원을 다짐하자라는 노래입니다. 또 이번 노래는 작사를 영케이 선배님께서 또 해주셨기 때문에 많이 들어주세요. 네. 너무 아니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엠카에 왔으니까 우리 제로즈들을 위해서 제로베이스원이 가장 애정하는 한 소절을 짧게 불러드릴까요? 또 그럼 제가 또 한 소절 불러드려야죠.
우리들의 첫 인사 마치 정해 있던 운명 같아. 와! 네, 감동입니다. 브라보. 네, 그러면 팬 여러분을 위한 캡처 타임 한번 가지고 미니 팬미팅 마무리할게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카우보이들의 제로즈 심쿵 저격 포즈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한빈 씨부터요. 오! 호호! 호우! 오이 오이! 축탕야! 귀여워! 와우. 안 쏘세요? 아! 저도 심쿵했는데요! 어? 오늘 타이틀곡 Feel the Pop 외에 무대를 하나 더 준비하셨죠? 네, 저희가 성공개로 보여드렸던 스웻을 또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스웻부터 Feel the Pop까지 제로베이스원의 컴백 무대는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한국 허이똥을 시작한 중국 아티스트 야오천 외 무대와 아이브의 더블 타이틀곡 아센디오 무대도 이어지니까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그럼 야오천의 무대부터 만나 보시죠. 강렬한 쇠맛에 엉뚱한 장난기 네 스푼을 넣으면 에스파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오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스파 카리나입니다. 오우. 안녕하세요, 에스파 지젤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스파 린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보이닉스 명재현입니다. 네, 정규 1집 앨범 발매를 앞두고 한 걸음 빨리 나와주셨는데요. 타이틀곡 슈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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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듯한 트랙 사운드가 인상적인 댄스곡이고요. 저희 에스파 세계관 시즌2의 본격적인 스토리텔링을 예고하면서 내 안에 대폭발이 시작되었음을 에스파만의 힙한 무드로 표현한 곡입니다. 와우, 에스파만이 낼 수 있는 쇠맛. 아니 요즘 쇠파민이 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 엠카에서 강렬한 쇠맛 혹시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오늘은 첫 방이니까 당연히 기대하셔도 됩니다. 오~ 네, 이번 슈퍼노바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네 분 다 초인적인 파워를 자랑하시던데 각자 가진 능력 한 번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불을 태울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어. 저는 시간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 틱톡 틱톡. 저는 엄청나게 힘이 셉니다. 와우, 슈퍼 파워. 아니 저희도 초능력을 좀 갖고 싶은데 혹시 저희 MC들한테 어울리는 슈퍼 파워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뭔가 순간 이동 같은 게 잘 어울리실 것 같고요. 칼퇴. 네, 그리고 여기는 시간 여행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시간 여행. 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엄청난 슈퍼 파워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슈퍼노바 안무 챌린지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포인트 한번 알려주세요. 네, 포인트 안무는 일단 처음에 슈퍼를 표현한 이 손동작이랑 슈퍼노바 초신성이라는 뜻이어서 이런 약간 초신성을 나타내는 손동작이 포인트입니다. 그럼 같이 해볼까요? 음악 주세요. 네, 그리고 에스파 여러분들과 슈퍼노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조만간 나올 정규 1집이 더더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앨범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27일 아마겟돈 타이틀곡으로 만날 수 있으니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와우! 네, 정규 1집 앨범이 나오면 엠카에서도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살짝 스포를 해주신다면? 짧게 스포를 해보자면 포인트 안무입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기대하겠고요. 에스파의 무대는 잠시 후에 최초 공개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나만큼으로 돌아온 김재환 씨의 컴백 무대와 K-POP의 마에스트로 세븐틴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먼저 김재환 씨부터 만나 보시죠. 5월 셋째 주 트로피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네, 이 트로피는 세븐틴 선배님에게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저희는 앵콜송 함께하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World No. 1 K-POP 차트쇼 M Countdown 안녕.